자, 막서희 동문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wife today? Do you have a... Do you like to 그 다음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그쵸. 오케이. In the United States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어디에? 미국에. Why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the United States야. 뉴 소리는 우리는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더 앞에 자 하나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The Apple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A가 내고 있는 에 소리는 모음 소리가 맞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United 할때 U 소리는 우리말로는 모음이 맞지만 영어에서는 짝대기 하나가 더 붙여있죠. 우에 짝대기 하나 더 붙여있거나 아에 짝대기 하나 더 붙어서 야 이런 거 되거나 어에 짝대기 하나 더 붙어서 여 이렇게 되면 얘들은 모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라고요? 발음했던 아, 예, 그, 아, 거기에서 자꾸 인디라 그러던가요? 네, 걔가 잘못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었어요? 하다시고 그 중에서 두죠. He, she, it이 아니니까 do you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 말은 어느 나라 사람한테 질문한 걸까요? 미국 사람한테 질문했대. 미국 사람이 대답하고 있죠.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요?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why today가 뭔데? What is why day?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why today가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 같아요. It's like Valentine's Day. 자, 그러면 like Valentine's Day의 뜻은 뭐예요? 발렌타인 데이 같은이죠. 발렌타인 데이 같은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발렌타인 데이 같은이다.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하고 비슷하다. 화이트 데이가 발렌타인 데이를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하다시 자리에는 뭐가 있냐?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화이트 데이는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것은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거 어때? How is it? 됐습니까? White day 어때? How is white 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white day? 했더니 대답이 그렇죠. 발렌타인 데이 같은 이란 말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이번엔 가볼까요? 그래서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White Day 대신 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언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en 그렇죠. When is White Day?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한꺼번에 한 거예요.
White Day가 어떤지 물어봤죠. How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난 몇 월 며칠인지 뭐라고 물었어요? When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on March 14th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래? 오, 드디어 고쳤네. 고쳤고 그 다음에 오, 이거 떨이네, 떨이. 떨이가 아니고 3인 것 같다. 오케이, 다음 문장.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people celebrate? 이시고요. Is는 뭐 대신었어요? White Day.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어,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겠죠. 미국에 White Day is 없어? 미국에 White Day is 없어? 없어. 없죠. 네. 틀린 것 뜻 한 번. 단어 다섯 번. 보여주세요. 예? 네 개야, 네 개. 두 개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렇죠. How do people celebrate it?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그 중에서도 do 인 이유는 people이 안만 길어봤자 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S 안 붙이고 day예요. 보통 S 붙이고 day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elebrate 잘못 썼군요. 예. 아, 어쩐지 해리가 자신이 보더라. 됐습니까? 아닌가요? 이를 빠뜨렸네 아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 하다시 중에서 인 이유는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he, it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응? when 그렇죠. when이죠. 이게 다 전치사가 붙어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발렌타인데이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요거 하나 붙였더니 언제로 바뀌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only boys give only boys give candy on whit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요거 한번 가고 저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요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였더라?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그렇지. 오케이. 그랬더니 Interesting 하고 느낌표 아이고야 느낌표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it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는 뭐가 없다? White Day. White Day가 없어서 뭐를 주고받는 날은 없다? White Day에 뭘 줍니까? 뭐를 누가 주고 누가 받습니까? White Day에 사탕을 누가 줍니까? 남자가 누구한테 줘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오케이. 이 문장 좀 떠듬떠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어이구야. 이거 가만 보니까 해리가 이거 다 컨닝한 거구나 이거.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러면 다 했는데? 저 위에 여기 아 했네? 다 했어. 뭐라고 했어?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소희는 그렇게 되었고 다음이 몇 번이지? 그러면 소희가 6, 7, 18 했으니까 79는 단원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